16번, 37번, 46번이 현재 미싱되어 있고요. 샌드위치인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아주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루틴한 임플란트의 하는 수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21번째 라이브 서지리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케이스는 비교적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구치부 36번, 37번, 46번이 현재 미싱되어 있고요. 47번이 별로 예후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치주 상태가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아직은 젊은 분이세요. 그래서 예후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번 때 크라운이 이미 약간 쳐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가지고 힐링은 다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구강내 상태입니다. 양치도 잘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구강내 상태를 보시면 샌드위치인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아주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러니까 아주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틴한 임플란트의 하는 수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CBCT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크레스트 위치는 다소 줄어들어 있고요. 그리고 너버까지의 거리가 아주 47번 같은 또는 37번 같은 곳은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숏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고 리지가 좁기 때문에 이런 좁은 리지에서 어떻게 임플란트 플랫폼을 정위치에 잘 위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수술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